또 한 번! 과목! 김민재! 하단을 했지만 김민재가 있습니다. 김민재 오른쪽을 전환. 정확한 패스. 누가 예. 지금 오른쪽까지 와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김민재 들어옵니다. 아 막아내죠. 네 완벽한 클리어 김민재입니다. 입니다. 네. 이깁니다. 네. 또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루자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리루자네 가운데로 박스 안에서 슈팅. 오늘도 거르지 않습니다. 공식전 6경기 연속 골. 좋았고요. 네. 패스로 잘 이어졌고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 케인입니다. 아, 간결한 터치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면서 오른발로 피니시. 아, 케인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이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14분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 생각보다 빠르게 또 골을 기록한 케인입니다. 네. 김민재 오른쪽으로 전환. 정확한 패스 다가섭니다. 김민재 원터치로 브라스 아래 내려오면서 터치. 테라블이 빨라요. 아 잡아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왼쪽 밀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찔러졌습니다. 토마스 밀러입니다. 토마스 밀러 원터치 크로스 반대편. 좋아요. 오버 안에서 슈퍼 세이브 케빈 밀러 골키퍼. 자 토마스 밀러가 살려냈습니다. 박스 안에서 하지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리도 있잖아요. 길게 갑니다. 헤더. 기계에서 굉장히 좋은 득점률을 보이고 있는 미넨이라고 했는데 아 오늘도 본업 상황에서 득점을 올리는 미넨입니다. 전반에만 멀티골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의 2-0의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아 시작할 때 캐스터님이 케인은 멀티골을 많이 하는 선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오늘도 전반 43분 만에 멀티골을 기록하는 케인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프리 헤더 상황이 됐고요. 높은 타점과 탄력 그리고 정확한 헤더였습니다. 골을 만들어낸 해리 케인. 미넨이 2-0을 앞서갑니다. 민재 우파메카노를 포함해서 결국은 해리 케인이 두 번째 골도 만들어냈습니다. 30분 만에 다시 추가 골을 만들어냈고요. 민재 패스. 밀러가 빠르게 전달해줬는데요. 마지막 민재가 직접 내려와서 또 한번 커버해냈습니다. 살짝 두 포지션을 바꾸면서 예. 공격 활로를 바꿀 예정인 하이덴하임이고요. 왼쪽으로 길게 페렌바가 공격적으로 가담하고 있고 박스 안쪽으로 슈팅 벗어납니다.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발을 뻗었기 때문에 딩치 가운데로 이루어서 끌어내는 김민재입니다. 붙여줄 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 김민재 선수도 남아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김민재. 빨라요. 잡았어요. 잡아냈습니다. 딩치의 낮은 크로스인데요. 막아냅니다. 또 한 번의 김민재. 김민재 선수가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끌어냈고요. 다시 김민재 들어옵니다. 아 막아내죠. 네. 완벽한 클리어. 김민재입니다. 자 그리고 그나브리를 불러드리고 축포부팅이 들어갔어요. 네. 아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접전인데요. 아, 또 한 번. 또 한 번. 김민재. 아 엄청납니다. 역시 빨라요. 베스트가 몰고 올라옵니다. 베세 오른쪽에는 에렌 딩치. 베세 자 김민재 따라갑니다. 김민재 발목 굴죠. 블라인드 인서트. 이런 역습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이덴하임인데요. 골까지 네. 연결시키네요. 하이덴하임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미드를 상대로 추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1. 이제 한 골차 승부를 만들어가는 원정팀 하이덴하임입니다. 아, 조포문팅 선수가 이 골 컨트롤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고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볼을 빼앗고 역습을 시도했는데 네. 아 조금의 운은 있었지만 이게 골로 연결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 박스 안에서 김민재 선수 발을 쭉 뻗어 봤는데요. 굴절된 크로스가 그대로 연결이 됐고 플라인디스트가 두 경기 연속 볼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볼을 빼앗고 또 역습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스트 선수인데 아, 네 골 4도움 지금 또 한 번의 골을 기록하면서 다섯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노이어의 패스. 김민재.
김민재 원터치였지만 끌어내는 베스트였고 태클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크로스도 김민재 선수의 발에 굴절되면서 들어갔었는데 네. 슈팅 상황이 또 굴절되면서 들어갔네요. 자, 굴대에서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 냈고요. 일곱 번째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라이머의 드리블. 플라니스를 제치면서 올라갑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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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3대2로 앞서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 선수의 왼발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크로스도 좋고 슈팅 능력 그리고 어시스트 득점력까지 있는 선수인데 아 돌아오자마자 골로 만들어내네요. 자, 한 차례 케빈 밀러가 잘 막아냈지만 세컨드볼 지체 없이 밀어넣었던 게이루입니다. 조커버틱의 슈팅은 막혔어요. 하지만 이후에 아, 정확한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아, 2대2 상황까지 만들었던 아이덴하임인데 또 바로 실점을 하면서 베스트의 걸어게 올라갑니다. 자, 굴절됐고요. 박스 안쪽 하지만 역습 막아냅니다. 자, 오른쪽 이동합니다. 리루 자네 줄곧 찼습니다. 자네 접어놓고 돌아섭니다. 부드러워요. 볼을 잘 지켜냈지만 마지막 끊겼습니다. 자, 세컨드 볼 케인이 밀어줬고 텔에게 마티스텔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슈퍼모팅의 추가골! 4대2로 도망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렇게 되면 슈퍼모팅이 전부 다른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슈퍼모팅 대단합니다. 슈퍼모팅의 헤더골! 이제는 두 골차로 앞서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결국은 자, 이 크로스 연결 상당히 좋았고요. 아, 확실히 텔 선수가 잘 흔들어냈고 크로스도 너무나 좋았고 슈퍼모팅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리그에서의 올시즌 두 번째 골. 그리고 흔들면서 뛰어줬던 마티스텔이네요. 텔도 리그 두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좋은 흐름을 가져왔던 하이덴하임이 입니다. 해리케인 터치라인 안쪽 살려내면서 꺾어줬는데요. 자, 볼을 차단했지만 김민재가 있습니다. 네, 한 번은 돌파 이후에 골키퍼에게 맡겼고요. 이번에는 수비수에게 맡겼죠. 김민재 마즈라위 두 명의 압박 사이 길게 걷어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도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하이덴하임입니다. 올라오는데요. 자네가 케인을 확인했고 하지만 슈퍼모팅 쪽 선택 굴절됩니다. 마티스텔 케인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텔 반대편 하지만 걸렸습니다. 이번에 패스를 선택했던 마티스텔인데요. 수비에 걸렸고 다시 살려내는 라이머입니다. 헬케인 크로스 뒤에도 하지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4대2로 앞선 상황. 이제 추가 시간도 약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레미치 90기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은 펠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몸을 맞이하게 되는 분데스리가 12라운드 일정입니다. 미네는 연속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네. 또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또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김민재가 짧게 전달해줬고요. 이대로 만약 두 골 차의 리드를 지켜낸다면 이 포칼에서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다시 공식전 3연승을 달릴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고 리그에서는 묵대행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득점도 굉장히 많이 이뤄내고 있고요. 플라인디스틴 마즈라이가 막아내면서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하이덴하임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는 4대2로 승리를 거둔다면 11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레버쿠젠과의 선두 경쟁을 계속 펼쳐가게 됩니다. 하이덴하임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골킥이 선언됐군요. 코너킥을 주장해봤던 클라인디스트인데요. 역시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이덴하임입니다. 네. 아, 맞고 나가긴 했네요. 케인도 이제 접전을 펼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하이덴하임의 11라운드 맞대결. 자, 케인의 멀티골, 게이루 그리고 슈퍼모팅의 골을 앞세운 뮌헨이 4대2로 승리합니다.
미네는 10라운드 동안 38골을 넣었었는데 11라운드에 또 4골을 넣으면서 42골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니다. 네. 토요 감독과 슈미트 감독이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오늘 쉽지 않은 홈 경기, 그만큼 승격팀 하이덴하임도 선전해줬지만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2대2까지 따라가는 장면은 굉장히 좋았지만 2분 후에 게이로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바로 전세가 역전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늘도 풀타임을 소화하게 된 김민재 선수인데요. 김민재 선수의 오늘의 활약상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